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 워낙 악하니까 뭐 무슨 뭐 가치관도 이렇게 혼재되고 선거 부정이 터져도 뭡니까? 대통령까지 깔아뭉개는 세상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뭡니까? 예?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거 하니까 공적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온통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전신에 조작이 일어나도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뭡니까? 모든 게 뭡니까? 조작이더라도 누구 하나 그것을 고치겠다고 이야기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야 도둑질 하든 말든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나라가 골로 갈 건데. 그게 다 뭐죠?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성장이 정체됐지만 내가 굳게 결심한 건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반듯한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듯한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악하게 되면은 그냥 뭐 예전들 그냥 옛날에 구약에 많이 쓰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옳은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계속하면 바빌론이 끌려가는 거죠. 뭐 오늘 이분은 예. 이 장재원 국민대 교수는 이 문제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23일 날 시사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을 정확하게 개진하기 때문에 예. 비중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시사인의 이종재 선임 기자가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도 참 잘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에게서 나는 나치를 본다.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민병대에서 나치를 본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이런 용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입니다. 예. 그 유라시아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참조해보자 이야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강제하거나 강요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고 또 그렇게 당위도 없는 겁니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 내지 말고 러시아한테 뭐 서방의 전쟁을 유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서방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에? 서방 미디어가 뭡니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잠시 접어들고 전문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좀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들어보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에? 뭘 그렇게 다들 똑똑하냐 이야기. 난 기가 찹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구 운영에 참가한 다국체제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본다. 당분간 미국 주도 러시아 주도 중국 주도의 다른 질서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글로벌 통치권을 다투게 될지 모른다. 이른바 신냉전이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물적 생산력이 그걸 뒷받침할 수 없고 중국의 물적 생산력이 그걸 뒷받침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동구권 전문 연구자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신냉전의 시작이 아니라 19세기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팽창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떨어지며 국가 주권을 상실했던 그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며 국경을 넘었던 지난해 2월 14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무리한 침공이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선과 악을 판결하게 되면은 악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양비론이든지 아니면 뭐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서방 때문에 침략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위 전문가가 어떻게 보냐, 그게 나도 궁금한 겁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 유튜브 빼고 뭡니까?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정재원 교수 이야기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큰 충격을 받았고 놀라울 정도로 무리한 침공이다. 악한 침공인 거죠. 그런 사고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가치 판단이 명확해야 당하지 않죠. 가치 판단이 명확해야 뭡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죠.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벙벙하면 뭡니까? 항상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표를 도둑질해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표를 뭡니까? 수백만 표 도둑질을 하더라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하자 좋다고 하고 사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짐승 나라죠. 어떻게 인간 나라입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돼, 물질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물질만 가지고 이러면 초점을 맞추지만 물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혁신이 있고 뭐죠? 창조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이, 정신에서 이러면 창조와 혁신이 나오는 거지. 정신이 무너져버렸는데, 정의가 무너져버렸는데, 윤리가 무너져버렸는데, 도덕이 물러버렸는데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국민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재원 유라시아학과 여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침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리한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재원 교수가 폭풍처럼 퍼붓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주권을 존중하고 그 영토를 침공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엽에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풍미할 때는 막 침략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 질서가 최소한 자주국가에서는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처럼 외국에 쳐들어가 점령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행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유행의 전쟁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소련은 물론 그 후신인 러시아도 동의했던 원칙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는 없을 것이고 전쟁 운운은 서방의 히스테리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침공 합병에 나서서니 무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에도 조지아주를 침공했지만 며칠 머물다가 철군했을 뿐 자국 영토로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란 나라가, 소련 나라가 세계사에 뭘 공헌했습니까? 전체주의를 수출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수출하고 물론 뭐 톨스토이 소설도 여러분들 남겼지만 엄청나게 압제적인 정치지 않습니까? 거기 푸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푸틴 부정선거 엄청나게 했겠죠 뭐. 그런 사람한테 박수를 치는 겁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착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지역적인 뭡니까 민병대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 침공을 여러분도 옹호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재원 교수 말씀은 이분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유라시아 문제를 계속 연구한 걸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푸틴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시사인을 보니까 또 어떤 소설가는 좌파들이 이름도 썼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 이걸 보니까 결국은 서방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미국이 문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유명한 소설가가 또 서평을 썼다고 뭐냐.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비뚤어지게 되면 코도 뭡니까 이렇게 보이고 눈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듯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성공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항상 뭡니까 내 책임은 없고 서방 때문이다. 서방 미디어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윗선, 거짓, 조작, 정치 공작.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견지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한국 등 세계 곳곳의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를 옹호하는 가운데 반전 반푸틴 민주화운동에 나선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등을 조롱하는 광경을 보면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왜 그 지식인들에게 자국이 피해자란 점을 입증해야 됩니까? 저는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력을 통한 주권 침해 행위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정재원 교수의 입장인 겁니다. 한국인들 세계 곳곳의 지식인들 가운데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유경수 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기본적으로 서방은 다 방어적이지 공격은 없습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전쟁을 잘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디펜스라고 합니다. 디펜스 오브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의 목소리가 인기가 없을 목소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의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듯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등 세계 곳곳의 지식인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를 옹호하는 가운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푸틴의 선전 선동술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민병대 활동에 대해서 과장된 그런 정보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사인이 2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가지고 섭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시냐? 국민대학의 정재원 교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내가 육성을 듣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냐. 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right person 올바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사람 이야기를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뭡니까? 예, right way, 올바른 길을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설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죠. 예,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특히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내가 참 잘났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침공을 한 겁니다.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이 러시아 민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죠? 세계사의 이름 기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